이런 나라 이렇게 망가지는 거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본 일 있어요? 없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건드는 것마다 다 망쳐놔요.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김정은 후보 다시 국회로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합니다. 더불어! 몰빠! 더불어! 몰빠! 더불어! 몰빠! 더불어! 몰빠! 더불어! 몰빠! 우리 4월 10일에는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김정은 후보 다시 국회로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유라천을 따라 걷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이제 목이 지금 완전히 가가지고 이제 네. 여러분이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4월 10일에 정말 심판에 나서야 합니다. 견디기 어렵죠? 네. 이래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에 이 나라 운명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인생도 달렸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드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잘못되면 아 이렇게 해도 다 용서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도 다시 표를 주는구나, 이렇게 엉망진창을 해도 사람들이 혼을 내지 않는구나, 이제 더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들의 삶이 망가집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정치가 망가지겠지만 결국은 정치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 내 손에 내 삶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잡, 쓰리잡 하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돈 벌어서 자녀들 공부시키잖아요. 자녀들 공부시켜서 좋은 세상 행복하게 살라고 정말로 노력하지만 세상이 험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 열심히 시켜도 직장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리백 맞춰보라니까 세상에 반대로 가가지고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수출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로 탈출해요. 이런 나라에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야 돼요.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이번에 4월 10일에 확실히 심판을 해야 그들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 이렇게 망가지는 거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본 일 있어요? 없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네. 건드는 것마다 다 망쳐놔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주인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권력과 예산을 맡긴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라는 것이었지 언제 그렇게 땡땡이 치고 무심하게 자기들 권력이나 누리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동하는 것밖에 없다,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에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했다면 다시 표를 주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렵다, 살기 어렵다, 못 참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심판하고 이 동안들을 국회로 보내줘야 되겠죠. 김두관, 이재명, 김두관,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후보님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니까 힘이 나시죠? 네! 이제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네!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무능한 12년 윤영석 교체 이제는 이재영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잘 준비된 것 같죠? 네! 이재영 후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나란 일을 해보겠다고 우리 양산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갈고 닦았겠습니까? 이번에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정말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동네이긴 한데 우리 김두관 후보님이야 뭐 말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죠? 네! 네, 어렵다는 지역 일부러 오셔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네! 네. 김두관 후보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